네, 안녕하세요. 인터티비 MC 발렌시아 박시아입니다. 아, 요즘 박싱데이가 시작하고 정말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저처럼 또 행복한 분이 한 분 더 계십니다. 네, 지난해 박싱데이는 행복하지 않았는데요. 올해는 맨유. 너무 행복해요. 축자랄. 와. 맨더비의 결과를 정확하게 맞춘. 맨유 이긴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시아씨가 안 하니까 바로 맞추게 되는데 역시 사람 배신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네. 기분이 매우 좋은. 매우 좋은. 인터폴 월드스타 정재 기자입니다. 네. 아, 정말 기분이 좋아요. 아마 많은 맨유 팬분들도 저희와 좀 같은 생각일 것 같은데, 이 기운 그대로 한번 활기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 EPL 프리뷰 승부 예측 경기는 울버햄튼과 토트넘의 경기입니다. 네, 지난 라운드 신명기 기자님께서 저희의 빈자리를 좀 꽉 채워주셨잖아요. 혹시 보셨나요? 샤시의 빈자리를 채운 거겠죠? 엄청 나와. 근데 봤는데 뭐 고군분투했다고 피디놈이, 아, 피디분이 얘기를 하시긴 했는데 뭐 그냥 그랬어요. 뭐 사실 아무래도 우리가 있어야 좀 인터팀이 좀 살지 않나. 그럼요, 그럼요. 그게 쉽습니다. 사실 이번 라운드도 좀 저희가 모인 만큼 제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자, 이번 경기 울버햄튼과 토트넘의 경기인데, 아, 사실 최근 손흥민 선수가 엄청난 골을 넣었잖아요. 올 시즌 뭐 최고의 골?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네네. 대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토트넘이 울버햄튼을 만납니다. 두 팀 모두 사실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울버햄튼이 지난 시즌 승격팀의 돌풍을 일으켰던 팀이잖아요. 시즌 초반에는 좀 좋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네. 전술적인 색깔이 읽히고 그런 3-4-3 이런 시스템들이 좀 읽히면서 좀 고전을 했는데요. 최근에는 좀 살아나는 느낌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누누 감독이 워낙 지도력이 좋은 감독이고 선수 구성이 지난해와 크게 달라지지 않으면서 오히려 좀 업그레이드된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좀 좋아지고 있는데 울버햄튼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 5경기 동안 2승 3, 그러니까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고요. 2승 3무. 그러니까 평균 두 골씩 넣고 있을 정도로 아주 잘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홈에서는 최근 7경기 무패, 첼시전 패배 이후에는 패배가 없습니다. 그만큼 네, 홈에서 좀 극강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리그로 타지면 11경기 무패, 그러니까 물론 좀 무승부가 좀 많긴 하지만 5승 6무의 성적을 거두고 있고, 8월 11일 레스터와 리그 경기 이후에 무득점을 끝난 경기 없을 정도로 홈에서 막강하고 득점도 좋은 이런 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성적은 오히려 토트넘보다 높습니다. 리그 6위를 달리고 있고요. 반면 토트넘도 역시 좀 포체티노 감독 체제에서 좀 좋지 않았다가 무리뉴 감독이 오고 나서 좀 분위기가 확실히 살아난 모습이고요. 네. 최근 5경기 4승 1패, 하필 맨유전에서 패배를 했죠. 참 애매했어요. 저는 무리뉴 좋아하지만 맨유가 또 이겨서 또 기분은 좋았지만 좀 네. 복잡하더라고요, 생각이. 맨유 이길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아, 그럼요. 그러시군요. 저 요새 아주 좋습니다. 축자랄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아주 좋은데 원정 경기가 최근 5경기에서 2승 1무 2패거든요. 네. 그러니까 울버햄튼은 홈에서 강하고 토트넘 좀 원정에서 약한 모습이 좀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무리뉴 부임 이후에 경기력 올라온 모습이고 무리뉴 부임엔 4승 1패 좋은 성적을 좀 거두고 있습니다. 사실 좀 수치로 봤을 때도 조금 어느 팀이 이길지 벌써부터 감이 좀 잘 안 오거든요. 기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누누 감독님의 좀 엄청난 전술? 네네. 해야 될까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세요? 무리뉴와 누누 감독 두 감독이 만나. 두 감독이 포르투갈 출신이라는 거는 좀 공통점이 있거든요. 무리뉴 감독은 워낙 유명한 명장이고 발음이 어려운 누누 에스피리트 산투 감독인데 네. 이 감독이 사실 생긴 거로 치면 약간 좀 무섭게 생겼어요. 근데 의외로도 전술가의 좀 운명을 좀 가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지략가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울버햄튼 승격과 또 EPL 돌풍을 일으킨 감독이라는 면에서는 차세대 명장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좋은 감독이라는 평가를 좀 받고 있고요. 일단은 주로 3-4-3 포메이션을 사용하고요. 3백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수비,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3-5-2를 좀 바꿨어요. 왜냐면 중원이 네베스, 무티뉴, 덴동커라고 상당히 좋은 선수들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 명의 선수 그 중원을 종합으로 통해서 좀 확실히 성적을 좀 내고 있는 감독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중원에서는 창의적인 패스, 그다음에 투 스트라이커 체제에서는 한 명은 좀 히메네스 장신구 선수를 사용하고 좋다. 이 선수 옛날에 좋아하는 선수긴 한데 네. 포르투갈 선수예요. 이 선수가 포르투갈의 차세대 에이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선수입니다. 이 두 공격수를 조합을 통해서 한 명은 빠르고 한 명은 좀 키를 이용한 제공권을 이용한 상당히 조합이 좋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 시즌 3-5-2 포메이션 쓰면서 좀 단단한 수비력, 좌우 측면 풀백, 위협적인 투톱, 짜임새 있는 중원, 상당히 좀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리뉴 감독은 사실 워낙 또 유명한 감독이라 설명드리기가 상당히 뭐 이미 다 아시는 내용들이라서 네. 뭐 스페셜 원, 뭐 전술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토트넘에 와서는 4-2-3-1 포메이션을 주로 사용하고 있고 알리를 살려냈습니다. 공격형 미드필더 활용을 하고 있어요. 이 선수가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게 좀 해주고 있고 전형적인 윙어를 좀 쓴단 말이에요. 네. 그동안 좀 중요한 에리센이 좀 빠지게 됐고요. 양측에 모우라 손흥민 빠른 윙어를 투입하면서 좀 확실하게 색깔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무리뉴 특징이라는 거는 최근에 뭐 상황에 따른 변칙 전술
뭐 이런 전략가에 대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어서 두 감독의 맞대결 상당히 좀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 두 감독의 전술에 있어서 이번 경기에 좀 핵심적인 역할을 할 선수가 있다면 좀 어떤 선수를 꼽으시겠어요? 기분 좋게 손흥민 선수 당연히. 아무래도 무리뉴 감독이 좀 얼마 전에도 이제 원더골을 손흥민 선수가 넣고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호나우두. 아, 맞아요. 손나우두 이런 표현을 좀 했고 퍼거슨 감독과 얘기를 했을 때 좀 일화를 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박지성 선수를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성실의 아이콘이잖아요. 그만큼 성실하고 좀 전술적인 수행 능력이 뛰어나다 이런 평가를 좀 했었던 것 같고 뭐 델레 알리도 있고 케인도 있지만 최근의 흐름만 보면 확실히 핵심 선수는 손흥민 선수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시즌 5골 7도움 아무래도 좀 수비 가담이 좀 많아지고 좀 이렇게 플레이메이킹 하는 스타일이 좀 더 바뀌었는데 네. 그래서 골은 좀 줄어들었지만 도움은 7개로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게 리그에서는 케빈 델브라이너의 이은 2위 기록이라고 해요. 진짜 한국인 최초로 EPL에서 도움왕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위치까지 왔는데 뭐 기록만 봐도 알 수 있는데 최근에 뭐 평균 그러니까 80% 넘는 패스 성공률에 경기당 1.8개 키패스. 와. 키패스가 뭐냐면 슈팅으로 이어지는 패스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록적인 것만 봐도 좀 확실하게 토트넘의 에이스다. 그 무리뉴 감독이 원하는 윙어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건 축구도 다 되면 된 것 같아요. 그동안은 좀 빠르고 슈팅력이 좋은 골게터였다면 패싱도 할 줄 알고 경기 조율도 할 줄 아는 그 메시즘 진화하고 있다라는 표현이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로 울버햄튼에서는 이 선수를 좀 꼽아야 될 것 같아요. 라울 히메네스 아까 잠깐 언급드렸지만 네. 장신 공격수고요. 상당히 신체 조건 위치 선정 그러니까 포스트 플레이가 되는 공격수입니다. 이 선수를 통해서 일단 공을 올려주면 이 선수가 머리로 떨어뜨려서 도움이 되거나 아니면 직접 마무리 짓거나 현재 6골 4도움 그러니까 울버햄튼에서 가장 많은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고요. 정말 잘하는 선수고 연계 플레이도 좋지만 이 선수 발미도 좋아요. 중원에서 좋은 패스를 찔러 넣어주면 확실히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공격수라는 점에서 손흥민과 이 히메네스 이 두 선수의 좀 맞대결이 좀 기대가 됩니다. 저희가 이렇게 좀 넘어가기에는 아쉬운 게 사실 피디님이 이 경기를 선택한 이유는 손흥민 선수잖아요. 손흥민 선수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이렇게 갑자기 잘할 수가 있나요? 그러게요. 참 올해 좀 놀라울 정도로 좀 많이 변화된 모습. 제 개인적으로는 분데스리가 초창기에는 이 선수가 좀 오프더볼이라든가 이런 패싱력이 좀 안 좋고 실수가 많아가지고 기복이 있다라는 표현을 좀 들었고요. 토트넘 와서 첫 시즌에도 그런 모습을 좀 개선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주전을 좀 올라가지 못했는데 토트넘에서 두 번째 시즌부터 오프더볼 공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움직임이 확실히 좋아지면서 포지티노 감독이 확실하게 좀 주전으로 썼던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번 시즌에는 좀 또 발전한 것 같아요. 횟수가 좋아져가지고 지난 아시안게임을 생각해보면 황의조 선수가 있었잖아요. 네. 원래 손흥민이 에이스다라고 생각했는데 골은 황의조 선수가 더 많이 넣었던 것처럼 손흥민 내려오면서 좀 플레이메이킹을 해주는 거를 토트넘 가서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근데 이게 저만의 생각인가라고 생각을 하면 네. 좀 고민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하게 좀 전문가라고 더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두 스포티비 해설위원을 좀 여쭤봤는데 네. 일단 뭐 워낙 유명한 뭐 최지연 장지원 해설위원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그 경기를 직접 중계를 그날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봤는데 일단은 자다 일어나신 것 같더라고요. 되게 목소리가 원래 이렇게 좋은 목소리신데 좀 이렇게 잠결이 네.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네. 골 보고 처음 든 생각 와 이거 뭐지? 너무 놀라웠고 좀 기록이 궁금했대요. 이게 과연 몇 미터부터인지 그다음에 EPL에서 이 정도의 장거리 이런 솔로 플레이 골이 있었는지 기록을 찾아봤다라고 하고요. 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셨대요. 저기서 치고 들어갈 줄이야. 손흥민 선수를 보면서 빠른 판단력이 좀 놀라웠다. 그다음에 처음에는 이렇게 두리번거리는 모습이 있었대요. 공을 잡고 이 선수가 2차적인 선수이기 때문에 그 공을 패스를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알리 위치가 이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본인이 판단해서 치고 들어갔고 스피드, 뭐 돌파, 마무리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진화하고 있다. 매 시즌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오프더볼이 안 좋았고 패스가 안 좋았고 크로스가 안 좋았고 온더볼이 안 좋았는데 최근에 이런 것들을 한 시즌마다 조금씩 개선을 하면서 올해 가장 뛰어난 게 온더볼 플레이라고 좀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공을 가지고 있을 때 이게 패스를 줘야 할지 슈팅을 때려야 할지 아니면 드리블을 쳐야 할지 이 판단이 정확하게 이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궁금한 게 좀 무리뉴 감독의 상성 잘 맞을까? 무리뉴 감독이랑 잘 맞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일단 성실함이 좀 보이고 있고요. 무리뉴 감독이 직선적인 잉어와 좀 성실한 선수를 좀 좋아하는데 이 두 가지를 다 갖춘 선수가 손흥민이라는 표현을 좀 해주셨고 손흥민 선수가 좀 역량 선수이기 때문에 이거에 맞출 거다라는 표현을 좀 해줬습니다. 한 명만 들으면 또 이게 평가가 제대로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이번에 스포티비로 이적을 하신 박찬하 해설위원 얘기를 좀 했는데 비슷한 얘기를 다 해줬는데 좀 다른 건 딱 하나 있었어요. 여유가 생긴 것 같다 손흥민 선수가. 오신에 공을 잡으면 온더볼이 좋아진 이유는 좀 여유가 생겼다라는 표현이 좀 맞을 것 같고 단점을 좀 이 여유를 통해서 좀 발전을 시킨 것 같다라는 표현을 해주셨어요. 원더골을 보고 좀 마라도나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네. 박찬하 해설위원 같은 경우에는 마라도나보다는 카카의 치달이 생각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카카가 한번 중앙선에서 잡고
혼자 그냥 순속으로 그냥 속도만으로도 제압했던 순간이 있었는데 그 경기를 좀 떠올리셨다고 해요. 그래서 좀 카카와 닮지 않았나 이런 평가를 좀 해주셨고 무리뉴 감독의 시너지는 좀 의견이 다르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박찬하 위원 같은 경우에는 수비적인 요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개인 기록이 예전만큼은 좀 못 나올 수도 있다,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평가를 해주셨고 이분도 오늘 동아시안컵 중계를 하시더라고요. 아. 이렇게 빠르게 마쳤습니다. 자, 손흥민 선수도 얘기 잘 들었고요. 어느 팀이 이길 것 같습니까? 제가 요새 잘 맞추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너무 네. 궁금해요. 그래서 맨더비를 또 2대1 예측을 정확하게 아. 했는데 확률이 되게 높아요. 60%인가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게 쉬운 게 아닌데 시아씨는 지금 한 자리 아닌가? 저는 뭐 아직 시작을 안 했어요. 아, 엄청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네. 조금 좀 편하게 가면 토트넘을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이 경기를 준비하다 보니까 저는 상성이 좀 안 맞겠다. 과감하게 네. 무승부를 예측할까 하다가 샤시가 네. 저를 쪼아가지고 돌번트로 가겠습니다. 오! 일단 기본적으로 전술의 상성이 좀 안 맞을 것 같아요. 일단은 무리뉴 감독이 역습이라든가 빠른 공격이 좀 위주인데 울버햄튼이 3백을 쓰고 또 측면 풀백 확 내려면 5백이 되거든요. 수비 시에 울버햄튼이 좀 잘 맞고 중원 싸움에서 이게 좀 어떻게 될까라고 좀 고민을 좀 많이 해봤는데 울버햄튼의 그 3명의 미드필더 조합에서는 의외로 앞서지 않을까. 울버햄튼이 무티뉴라는 정말 걸출한 미드필더가 있고 노련한 미드필더가 있고 그 네베스라는 포르투갈 신성이라는 또 미드필더가 있기 때문에 이 세 선수가 조합이 좀 단단해요. 의외로 울버햄튼이 강팀에게는 잘 안 지는 경향이 있는데 조금 울버햄튼을 공략하는 게 좀 쉽진 않겠다 싶고 또 울버햄튼이 좀 강팀에 강한 의적햄튼 옛날에 의적풀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의적햄튼이기 때문에 울버햄튼의 승리를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또 이제 넘어갈 수가 없으니까 한 자리에 세친들을 가지고 계시지만 이번에 한번 또 해보 이번에 좀 진짜 맞춰야 될 것 같은데 그럼요 그럼요. 어떻게 예측하시나요? 아직까지는 기자님처럼 맨유에 더 좀 입이 붙는 이 무리뉴 감독의 힘을 제가 다시 한번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겠네. 제가 사실 그 고민을 했어요. 왜냐면 제가 토트넘이 이긴다 하면 토트넘이 질까봐 토트넘을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저는 토트넘의 손을 한번 들래요. 아 그래요? 이번에도 만약에 지면 박씨가 문제가 있는 걸로 박문성 선배부터 해서 죄송해요. 박주성 기자 유명한 박플라2였죠. 네. 그럼 박씨아까지 만약에 이번에도 틀리면 만약에 사실 토트넘이 높은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냥 전력상 근데 박씨는 원래 예측은 잘 못하지만 축구는 잘해요. 문성 선배가요? 제가 축구 한번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아 주성이 아 박주성 기자는 축구 잘합니다. 그럼요 그럼요 축구 잘하지만 어쨌든 안 또 틀리면 이 박씨 가문이 좀 문제가 있는 걸로 아니 비하는 아닙니다. 세 분만 봤을 때 박펠레 네. 이런 느낌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좀 진짜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출 거예요 기자님. 그러니까 이게 확률이 높은 건데 못 맞으면 이건 진짜 과학이자 아닌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제 반대로 가면 되는 걸로 이제 앞으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꼭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상품이 준비되어 있죠 기자님? 네, 또 어려운 발음이 이게 B&H 코 이제 좀 익숙해진 것 같아요. B&H 그래요? 코스메틱에서 우리 구독자분들 소중한 피부를 위해 또 화장품 세트를 드리니까 좀 준비해 주시고요. 또 설명해 주셔야죠. 네, 알겠습니다. 화장품 제품 구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쿠엘 제품의 약산성 마이크로 클렌징 폼, AC 리턴 토닝 패드, 그리고 성별에 따라 UV 컷 내추럴 선 쿠션 또는 UV 컷 워터프루프 선크림이 제공됩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요. 울버햄튼과 토트넘과 울버햄튼의 승부 예측을 해주시면 되고요. 참여 방법은 네이버 다음 등 포털 기사, 네이버 TV, 유튜브, 카카오 TV, 인터풋볼, 인스타그램, 그리고 페이스북까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댓글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댓글에 메일 주소 꼭 남겨주시고요. 수정한 댓글은 이벤트 추첨에서 제외되니까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댓글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